안녕하세요. 저는 JTBC 굿모닝 라이프 출연 작가이자 빌리프 저자, 이번에 신간이 나왔습니다. 저자이자 책 읽는 다이어터를 운영하고 있는 권미래입니다. 지난번 책은 줌바 댄스가 온다. 그죠? 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빌리프라는 책인데, 네.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일단? 이 책은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크릿 아시죠? 네. 한국판 시크릿이라고 네. 보시면 돼요.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켈리치 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성공자분들이 시크릿을 읽고 이제 명상을 하시면서 이제 성공에 가까워졌다라는 그 이제 말씀을 듣고 제가 실제로 60번을 읽으려다 보니까 80번 넘게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진짜 세월이 지나도 명서다. 저도 시크릿 다음으로 진짜 명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책을 만들고 싶다 해서 이제 빌리프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 이런 자기계발서가 되게 뻔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냥 뭐 그렇죠. 자기계발서 내에서 돌고 도는 얘기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작가님의 개인적인 얘기가 많이 들어가서 좀 좋았어요. 그 작가님의 그 실질적인 경험과 그 성공학에서 말하는 것들이 오버랩이 딱 되면서 잘 풀어져서 좋았는데 오늘 좀 그런 얘기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현이 너무 좋으십니다. 일단은 작가님 되게 그 저도 이제 지난번 인터뷰에서 한번 듣긴 했던 것 같은데 그 1억 2천만 원의 빚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때 몇 살 때였죠 그때가? 그게 지금 그 책을 출간한 지가 지금 3년? 딱 2019년 9월 25일에 제가 세 번째 책 줌바 댄스가 온다를 출간했는데요. 그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사기당한 지 얼마 안 돼서 고통을 책으로 공매하겠다. 이제 그 시기니까 이제 거의 3년 반 정도 전에 이제 일어났던 일이고 이 사기 극은 굉장히 스토리가 길어서 제가 빌리프 책에 이제 이 첫 장에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13페이지부터 이제 1억 2천 빚과 함께 우울증에 빠지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뭐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이제 뭐 렌터카 사기를 당해서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예를 들면 이제 그 가끔씩 그 렌터카 회사들 있잖아요. 그 회사들 중에서 세금을 조금 감면을 하려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차를 뽑아서 개인 명의의 차량을 이제 본인들이 사용을 하면서 뭐 예를 들면은 월에 할부금을 얼마 주겠다던가 떼주겠다던가 아니면 차를 못 타게 해줬다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 건데 저는 그때 당시 또 저도 차 욕심이 많다 보니 또 그냥 뭐 약간 혹한 거죠. 욕심도 있고 이래서 이제 그 제안을 받게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사기로 이제 TV에도 많이 나오고 저뿐만이 아니라 피해자도 되게 한 열댓 명 되셨었고 그 한 사람한테? 어린 친구들도 많았었고 그 작당들 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있겠죠. 또 다른 또 렌터카 비슷하게 하는 업체들 또 있어요. 그 업체들도 뭐 뉴스에 나오고 뭐 제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본 거니까 저는 이제 아 이게 좀 그랬었죠. 이미 지금 저는 처음에 사기인지 모르고 그냥 약간의 뭐 그걸 믿었던 거죠. 그런 시스템이 정말 좋은데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정말 좋은 거는 가족한테 추천하지 뭐 이렇게 지인한테까지 하지 않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예를 들어서 뭐 작가님 명의로 차를 산 다음에 이거를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뭐 렌터카 수요가 있는 사람한테 다시 렌트를 해주는 거죠? 그럼요 그럼요. 그 안에서 그 렌터카 회사 자체가 있는데 그 내에서 차가 많은 말수 좋잖아요. 그리고 렌트를 은근히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런 거네요. 작가님이 그러면은 뭐 할부금은 100만원 내면은 렌터비로 뭐 150만원 받아서 작가한테 50만원 주는 거죠? 약간 그런 식으로 뭐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차를 타라고 뭐 몇 달을 막 해주실 수도 있고 뭐 계약 조건은 그러니까 그런 위주죠. 뭐 차가 어떤 차길래 1억 2천만 원이나 빚을 차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뭐 벤땡사 뭐 이렇게 이제 외제 차량이어가지고 그것도 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차량 뭐 그런 등록증이나 이런 걸 다 살펴봤더니 뭐 침수차도 있었고 그래서 몇 대를 하신 거군요. 그러니까 2대? 네, 저 앞으로는 2대고 이게 통상적으로는 다 2대씩 이렇게 뽑게 만들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저도 하게 됐던 게 제가 이 계약을 하기 전에 다른 이제 저 또래 남자인 군인 친구가 이거를 한다고 해서 이제 이걸 제안하신 분이 저한테 계약서를 이제 저한테 믿음을 주려고 했던 것 같아. 그 사람 통장 인감이랑 계약서를 가지고 이제 오라고 저한테 일부러 이제 시키신 거예요. 제가 이제 긴가민가 하던 찰나에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제가 직접 받으러 가고 이 친구는 뭐지? 이걸 왜 하지? 이제 이렇게 해서 그때 뭐 순진한 마음이었는데
뭐 저의 욕심도 사실 섞여 있겠죠. 사기 당하는 데는 뭐 사기 치는 사람의 잘못도 있지만 그 반은 제 잘못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이 반성을 했어요. 왜냐면 저의 욕심이 없었더라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겠지만 저는 지금도 다시 돌아가면은 네. 아, 제가 욕심 때문에 네. 일어난 일이라는 거를 맞아요, 스스로 맞아요. 알고 있어요. 꼭 그 욕심이 사기당하게 만들더라고요. 맞아요. 눈이 멀어서. 그 이제 그 1억 2천만 원의 빚이 큰, 네. 큰 돈이잖아요. 그 이제 당연히 이런 빚이 갑자기 진짜 억울한 이유로 내가 쓴 것도 아니고. 맞아요. 이게 딱 생기면은 굉장히 인생이 좀 되게 희망이 없고 우울해질 것 같은 실제로 공감 이제 우울증. 되게 뛰어나시다. 네. 실제로 이제 우울증에 이제 빠지셨다고. 네, 어떻게 맞아요. 이제 극복하셨어요 이거를? 와, 근데 제가 되게 재밌는 게 이 사기를 당하기 전부터 우울증이 있었어요. 아, 근데 이 사기를 당하고 나니까 네. 극대화가 된 거지. 그 전부터 제가 원래 생각이 많은 편인데 이게 네. 지금은 제가 다 비우고 부정적인 걸 다 비우고 뭐 시크릿도 명상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비워져서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저 혼자만의 네. 이제 가동 시스템이 있어요, 제 네. 안에. 근데 그 전에는 이런 공부를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또 책을 또 한동안 내려놨던 시기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부정적인 생각을 한번 하면요 이게 밑에 무슨 늪지대가 있는 것처럼 그쵸.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저를 가두는 거예요.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히듯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생각이 꼬리를 물면 이제 저를 계속 가두거든요. 그러면 사람도 안 만나고 또 그때 당시 또 운동도 안 했어요. 네네. 지금은 운동을 되게 좋아하고 지금도 뭐 주 2, 3회는 무조건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지만 그때는 네. 움직이는 것도 싫었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었고 이게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이제 일어나지 않은 일도 뭐 미리 앞서 생각을 한 거 이런 촬영 같은 것도 사실 좋은 기회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만약에 작가님이 저한테 네. 촬영하자 했잖아요. 네. 그럼 나한테 촬영을 왜 하자고 하지?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나한테 왜 하자고 하는 거지? 약간 너무 깊게 생각해서 너무 나를 이용하려고 하나?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저의 생각으로 비롯된 거더라고요. 그 당시 저한테 뭐 해코지 한 사람도 없었고 뭐 제가 뭐 엄청 죽을병에 걸린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제 생각만으로 그렇게 된 거였어요.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그 상황 어떻게 빠져나오셨어요? 극복을 처음에는 혼자서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밖으로 나와야 됐어요. 근데 친구들도 집에 와서 제발 밖에 좀 나가자. 너 원래 활동적인 아이니까 집에만 있어 더 우울한 거다 했는데 그 당시에 내가 의지가 없으면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있다가 죽겠다 싶더라고요. 진짜 막 입도 바짝바짝 말라가고 아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지? 순간 깨달아서 이제 그 요즘 보면은 그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데가 되게 많아요. 심리상담 해주시는 데가. 그걸 또 어떻게 알아냈어? 의지를 가지고 제가 정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인 것 맞죠, 같아요. 맞죠. 그때 당시에는 좀 되게 쑥스럽고 남들이 날 이용하는 것 같고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하다가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생각에 도움을 요청했더니 그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곳은 굉장히 잘 상담을 해주시더라고요. 거기서 얘기하시는 게 그냥 몸을 움직여 보세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 운동을 시작하고 몸을 움직여 보세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본인이 분명히 극복할 수 있겠다. 이게 되게 심플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건 살기 위해서 일단은 이제 운동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헬스를 조금 잠깐 했었는데 이게 너무 지루해가지고 이제 줌바 댄스를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쉽고 재밌고 원래 춤을 배웠었지만 줌바 댄스는 되게 동작이 심플하고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춤이어서 줌바 댄스를 하다 보니까 조금은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이제 우울증도 좀 사라지고 이제 그러면서 다시 책을 다시 또 열심히 읽기 시작하고 이 어쩌다가 생각과 의식 아시죠? 의식 의식의 힘, 잠재의식의 힘을 알게 돼서 그 잠재의식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다 내 생각에서 비롯된 거구나. 남들에 의해서 이제 외부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다 내 생각에서부터 이제 모든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 우울증 자체도 누가 너한테 야 너 우울증 걸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저 스스로 제가 무덤을 파서 이제 제 무덤을 파서 들어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요소들이 있었어요. 명상, 뭐 우울증 극복 계기는 명상, 뭐 줌바 댄스, 뭐 책, 이 복합적인 요소가 다 같이 어우러졌던 것 같아요. 뭐라도 살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됐으니까. 근데 정말 취미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의 시작이 그 작가님의 그 인생에서 가장 바닥에 있었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네요. 맞아요. 밑바닥에서부터.
그 책에서 이제 인생을 바꾸는 습관의 차이라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이거는 이제 어떤 습관을 말하는 거죠? 이것도 빌리프 책 26페이지부터 이제 35페이지까지 요걸 자세히 제가 간략하게 적어놨는데 네네. 간단히 이제 요약을 드리자면 이제 독서와 평생교육, 또 명상 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구체적인 목표가 중요하더라고요. 네네. 뭐 예를 들면은 뭐 목표를 뭐 나는 몇 월 며칠까지 뭐 다이어트를 뭐 감량하겠다 네네.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수치화로 목표를 잡아야 그거를 지속을 할 수 있는데 그냥 나를 살을 빼겠다. 나는 그냥 뭐 날씬해지고 싶다 이렇게 그냥 뭔가를 하면 안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목표를 이제 수치화해서 이제 숫자를 정확하게 기입해서 나는 몇 월 며칠 언제까지 몇 킬로를 빼겠다. 뭐 허리 둘레를 이제 25로 만들겠다. 뭐 이런 구체적인 걸 적어서 뭐 하는 이제 이런 습관들 있잖아요. 작은 네. 습관들이 이제 크게 이제 큰 거를 이룰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적었었어요. 그리고 뭐 봉사활동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또 책에 다 나열을 했어요. 큰 맥락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그런 습관 중에서 가장 작가님에게 작가님한테 뭔가 인생에 큰 변화를 주는 게 있다면? 저요?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 뭐 이거를 다 같이 해서 더 시너지가 있긴 했는데 하나만 꼽자면 명상. 명상? 네. 명상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명상을 제가 그 사기당했던 시절에 그 대표님이 계셔 최 대표님이라고 그분께서 명상이 좋다고 저한테 이제 정말 그 체계적으로 명상을 알려주셨거든요. 그 집중하는 방법부터.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나 뭐 많은 성공자들이 명상을 한다는 걸 몰랐어요. 네네. 근데 그분도 이제 성공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명상을 하라고 알려주니까 그냥 단순한 믿음으로 나도 그럼 명상하면 저분처럼 될 수 있는 건가? 나도 저분처럼 성공한 삶을 살고 제일 중요했던 건 마음이 편하고 싶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우울증도 있고 뭘 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뭘 해도. 그래서 늘 불안하고 늘 걱정이 많고 이제 이런 내 삶을 바꾸고 싶어서 명상을 하면 그러면 정말 제가 차분해질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본인도 이제 원래 명상을 하고 나서 진짜 차분해지고 머릿속으로 다 모든 걸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사업 구상이든 뭐든. 근데 그 명상을 하면서 설계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해서 이제 그때 배웠는데 이 유튜브에 보시면 우린 요즘 유튜브 너무 잘 돼 있어요. 그쵸. 명상, 메디테이션이라고 영어로만 쳐도 그런 이제 명상 영상이 있어요. 근데 초급자분들한테는 그 영상만 나오는 걸 집중하라고 하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큰 이제 TV 화면에다가 그 명상 영상을 띄워주시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옆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일단은 뭐 차크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뭐 7가지 우리 몸에는 7가지 차크라가 있는데 일단은 제일 가장 차크라를 돌리기 쉬운 곳이 여기 가슴 차크라래요. 그래서 여기 심장이 뛰는 곳에서 뭐 예를 들면 초록색깔 구슬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보라 뭐 이렇게 이제 진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차크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여기에 있는 7가지의 그 모든 우리 차크라가 열리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딱 다 이룰 수 있는 건데 그거를 항상 막는 게 우리의 뭐 예를 들면은 스스로에 대한 뭐 불안, 두려움 뭐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차크라가 막히고 이런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련이에요. 수련. 명상도 수련인데 그 구슬이 돌아가는 거를 보면서 너가 되고 싶은 모습을 상상을 해봐. 뭐 예를 들면 뭐 그분이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꿈을 못 찾고 자꾸 방황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승무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대표님 제가 승무원을 하면 어떨까요? 요즘 많이들 하는데 뭐 이렇게 승무원이나 뭐 그런 걸 하면 사람들 다 좋으니까 하겠죠? 저도 그때는 이렇게까지 꿈에 대해 생각을 못 하니까 남들이 하면 다 좋은 건지 알고 근데 너는 근데 왜 승무원 될 생각을 하고 네가 항공사를 차릴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딱 얘기하는데 아, 딱 그때 느꼈어요. 아 이게 일반 사람들이랑 생각이 완전히 다르시구나. 근데 그게 이상하지가 않았어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거 하나로 그때부터 명상을 해서 저도 근데 처음에 많이 실패했어요. 왜냐면 이게 집중력이 정말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산만한 기질이 조금 있었어가지고 이걸 하다 딱 또 다른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또 우울한 생각이 들어오니까 또 갔다가 이제 한 달 동안 또 안 했어요. 명상을 안 했는데 그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이거를 할 때만큼은 제가 명상을 해야 되니까 그 시간만큼은 내가 우울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 완벽하진 않지만 다시 해보자 해서 이제 명상에 대한 그 책도 다시 제가 구입을 해서 읽고 이제 그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일을 하는 동안에 제가 명상을 배웠지만 제가 또 퇴사를 하고 줌바다 강사를 했을 때는 이제 명상을 따로 그분한테 배울 수가 없으니 네. 제가 유튜브로 찾아보고 책을 찾아봐서 이제 명상 음악 같은 거를 듣는 거죠. 초보자들이 하기에 제일 좋은 명상 음악은 네. 그 음악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요즘 마인드 힐러 TV라고 유튜브에 치시면 제가 네. 그 많이 듣는 채널이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명상 멘트를 그 아름다운 해줘요? 여성분께서 네. 정말 저보다 훨씬 아름다운 목소리로 네. 읽어주세요. 어떻게 하라고? 오늘도 제가 아침이랑 저녁에 자기 전에 이렇게 한 번씩 그 명상 음악을 듣거든요. 그래서 그때 거기서 이제 제일 인상 깊었던 명상 그 멘트가 나는 뭐 부와 풍요를 끌어당깁니다. 뭐 나는 뭐 나의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뭐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아름다운 문구들을 정말 가녀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그래서 그걸 듣다 보면은 아 명상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감이 좀 오실 거예요. 처음에 하시는 분들한테 그 명상 그 음악이랑 자막 없이 그냥 영상만 나오는 거라면 좀 힘들 거예요. 왜냐면 그걸 힘들죠.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맞아요. 뭐지? 이렇게 이제 멍 때리게 되거든요. 근데 그 요즘에는 뭐 최한의 기점 영상이라든지 마인드 힐러 TV라든지 그 정말 부드러운 목소리로 또 감미로운 목소리로 이걸 읽어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해보시면 되게 아실 거예요. 되게 몽환적인 그런 명상만의 느낌이 있거든요. 매일 아침 하시는 건가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해요. 네, 그리고 차에서도 요즘 또 가끔씩 듣고 있어요. 쉬는 시간이 있으면 차에서도 이제 음악을 살짝 명상 음악을 듣고. 그 이제 기존 무의식적인 나의 사고 방식을 바꾸는 법에 대해서 책에 써주셨는데 이게 무의식적인 사고를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잖아요.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무의식적인 사고를 바꾸는 법. 네. 책에도 나와 있긴 한데 네. 제일 중요했던 건요 의지였던 것 같아요. 의지? 이게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의지가 있어야 그쵸, 된다고. 그쵸. 근데 우리가 우주에 가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죠? 비행기요? 비행기? 로켓? 우주에 가기 위해서는 그 달이나 행성에 가기 위해서는 네. 의지가 필요하다고 그 일론 머스크님 말고 다른 네. 어떤 분이 얘기해 주세요. 여기 네. 책에서 네. 맞추어서 찾으신 분들은 네. 제가 선물을 증정하겠습니다. 네. 그 어떤 이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 이름 들으면 오 그분이 이 말을 네. 했어 이렇게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벤트로 네. 네. 이분 누군지 맞추시는 분은 이제 네. 선물 드리는 것으로 할게요. 네. 그래서 달에나 우주에 갈 때 필요한 것은 뭐 이런 저도 로켓이나 뭐 그런 걸 생각했거든요. 근데 인간의 의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일론 머스크처럼 유명하신 분인데 이제 그분이 얘기하는 게 이제 의지. 의지라는 거는 제가 저를 정말 바꾸고 싶었거든요. 이거를 바꿀 수 있었던 그 무의식적인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었던 계기가 저는 제 자신을 정말 바꾸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 사기를 당한 거나 우울증이 걸린 것도 어떻게 보면 저의 의식 세계가 잘못됐다고 저는 이제 인지를 했거든요. 어느 순간 잠재 의식이 저는 부정적인 사람으로 프로그램이 돼 있던 거예요. 그게 뭐 어린 시절 어떤 무슨 상처나 트라우마 경험일 수도 있고 그쵸. 뭐 알게 모르게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게 정말 선별해서 할 수 있으려면 내가 내 스스로 확고한 신념이나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거를 습득을 하면 좋은데 이게 사실 인지하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제가 이거를 공부하고 나니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의 의지였던 것 같아요. 나는 정말 변화하고 싶다. 나는 지금과 다르게 정말 멋있게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다. 근데 제 의식이나 제가 프로그래밍 된 저의 모습은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실패자의 프로그램이 돼 있었어요. 항상 뭘 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잘해주지 못했었어요. 늘 모진 말을 해서 아버지한테도 상처를 주고 아버지가 오신 적도 있고 가족들이 정말 힘들어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로 인해서 저는 말 한마디에 사람이 이렇게까지 상처받고 울 수 있나? 라는 거를 가족들을 통해서 배웠어요. 왜냐면 가족들은 정말 지금 미안하거든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뱉었던 말이 그게 아버지는 몇 년 동안 상처였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우는 모습을 보고 나서
나는 정말 인생이 뭔가 어디부터가 잘못됐다, 꼬였다. 근데 예전에는 뭐 제일 쉬운 게 남 탓하는 거, 그쵸. 가족 탓하는 거, 내 환경 탓하는 거였는데 그렇게 해서 변화가 있었으면 제가 계속 탓을 했겠죠. 근데 그거는 정말 궁극적으로 제 인생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이 무의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책을 또 시크릿과 비슷한 류의 책을 읽게 됐는데 네. 뭐 꿈꾸는 다락방이라든지 이런 게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아, 나를 정말 바꾸고 싶다 하니까 처절하게 나를 바꾸고 싶어 하니까 뭐든 하게 되더라고요. 책을 읽던지 뭐 운동을 하던지 이것도 다 습관이잖아요. 그쵸. 제가 없던 그쵸.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뭐 정말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왜냐면 내가 바뀌고 싶다는 의지 그 과거와는 다른 삶을 살고 싶다는 의지 성공하고 싶다는 의지인 것 같아요. 그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세 가지 규칙 말씀하셨는데 네. 이 새로운 패러다임은 삶의 패러다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이 세 패러다임, 가지 규칙은 뭔가요? 아, 이 패러다임은 네. 제가 이 책에도 적었듯이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정말 감명 깊었던 게 바프록터님 아시죠? 부의 그분이 예, 네. 고인이시긴 한데 그분 책을 읽고 아, 다섯 번이나 읽었거든요. 네. 너무 이거는 진짜 내가 찾던 책인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여기다 담은 거를 네. 이제 이렇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세 가지 규칙 제일 중요했던 거를 제가 구절을 담은 건데 이제 첫 번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라 이제 이거거든요. 제가 만든 이론이 아니라 이거는 바프록터 부의학신에 있는 바프록터님께서 연구해서 만든 그 이론이고요. 이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결정하는 게 이게 책임감을 엄청 많이 부여해 주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그냥 한낱 직원이 되고 싶었거나 뭐 어떤 사람 밑에서만 계속 일을 하고 싶었으면 이제 이런 의지나 뭐 열정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올해 제 목표가 아 나는 권 대표가 될 거야. 권 대표 이렇게 네. 저 스스로 확신을 네. 가졌거든요. 결정은 그래서 제 행동이 다 대표가 됐을 때는 어떤 행동을 할까 이런 상황에서 대표님들이라면 어떤 행동을 했지? 그리고 너무 감사했던 게 제가 대표님들을 많이 봐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봐왔기 때문에 또 더 쉬웠던 거예요. 그분들 따라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상황에서 대표님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지? 이제 스스로한테 책임감을 부여하고 이거는 결정을 먼저 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뭐 어떤 사람은 그냥 직원으로 계속 그쵸? 남고 싶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너무 많은 책임감이 부여돼서 대표를 하기 싫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인생의 꽃은 그래도 내가 대표를 한번 해서 정말 사업을 잘 읽어서 이제 많은 직원들을 인재들 양성하는 게 정말 행복한 일이지 않을까? 그 제 마지막 목표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결정하는 게 그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세 가지 규칙 중에 제일 첫 번째 이게 있어야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더라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현재 완료형 인생 각본을 써라. 끝에서 시작하라 혹시 아시나요? 네, 네빌 고다드 책 읽어보셨죠? 이제 그런 맥락이랑 똑같은데 이미 내가 대표가 된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거를 뭐 예를 들면은 뭐 시크릿 영화로도 있거든요. 그쵸. 시크릿 영화도 있어요. 영화나 내가 정말 대표가 되고 싶은데 이게 상상력이 그 정도까지 난 미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대표가 훌륭한 대표, 성공한 대표가 난 영화 같은 걸 보면서 따라하면 돼요. 뭐 대표님들 보면 거의 수트를 입잖아요. 저는 사소한 것부터 대표님처럼 하려고 일부러 이제 다시 수트를 이제 잘 안 입다 꺼내서 입고 그런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면 이제 대표님처럼 할 수 있을까? 그런 뭐 성공한 분들이 책을 쓴 걸 읽어보면 다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행동을 그냥 우린 똑같이 따라하면 돼요. 매뉴얼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현재 완료형 인생 각본을 쓰는 거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결정을 했잖아요. 내가 대표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으면 이제 거기에 걸맞는 내 모습을 그냥 내가 스스로 행동을 먼저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사업 준비하고 있는 거지 아직 사업체는 없지만 저는 이미 사업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걸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는 무조건 할 건데 왜? 이렇게 이제 질문이 나가기 때문에 현재 완료형으로 인생 각본을 쓰면서 저 스스로를 이렇게 세뇌시키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책임 조력자를 섭외하라. 이거는 이게 정말 진짜 이걸 보고 감명 깊었던 게 이게 저 혼자 하면 포기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쵸, 맞아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했던 게 먼저 또
촬영하자 제안을 주셔서 저도 유튜브를 또 몇 달도 쉬었어요. 네이버 블로그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네, 네, 네. 근데 이게 누군가 같이 할 사람이 옆에 있으면 뭐 이렇게 뭐 찍어요 하면 전 다른 사람이랑 약속을 더 잘 지키거든요. 그 혼자 하면은 그래 뭐 오늘 아니면은 급한 일 있으면 내일 찍으면 되지 이렇게 돼버리는데 누군가 책임 조력자 같이 있으면 오늘 무조건 찍자 하면 전 찍어야 돼요. 왜냐면 그 사람이랑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도 네,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임조력자를 섭외하라는 말은 뭐 꼭 동업자가 아니더라도 제가 평소에 존경하거나 잘 따를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이 사람 말이면 나는 이 사람 말이면은 100% 수긍할 수 있는데 존경하니까 믿을 수 있다 이런 책임조력자가 있으면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들을 더 길게 이제 이어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너무 감명받아서 이 패러다임에 대한 규칙을 제 책에 꼭 담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 게 이제 바프록터 부의학신 책을 읽고 이 패러다임을 만드는 세 가지 규칙을 한번 넣어봤어요. 작가님은 지금 이제 이 패러다임 그 세 가지 규칙에 따라서 이제 권대표 네 맞아요 권대표라고 하고 있는 중인 거죠? 네 맞아요. 뭐 한 1년 뒤면 이제 결과를 볼 수 있는 건가요? 1년 이거 기간도 본인이 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1년 하면 너무 제가 힘 빠질 것 같아서 6개월 안에는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 할 겁니다. 네. 6개월 뒤에 한 번 또 모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네. 그 이제 일기를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미래 일기하고 감사 일기하고. 근데 사실 일기는 저는 초등학교 때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쓰고 이제 안 쓰는데 미래 일기와 감사 일기 쓰면은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확실히 제가 지금 거의 2년 8개월째 감사 일기를 쓰고 있거든요. 2년 8개월? 이게 쓰게 된 계기가 또 저는 누군가 있어야 돼. 누가 멘토가 이렇게 뭘 했다, 이렇게 성공했다 하면은 저는 무조건 따라하는데 이 멘토는 제가 만나지 못한 멘토지만 그 오프라 윈프리 씨가 이제 본인이 쓴 서적에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 그쵸. 이런 서적에서 감사 일기가 나의 성공 기법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제가 이 성공 기법이 이렇게 간단하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작은 거를 계속 그 꾸준히 한다는 게 사실 5분, 10분만 내면 시간을 내면 될 것 같은데 처음에는 감사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근데 저는 그냥 뭘 누군가 성공자가 얘기하면 전 좀 약간 맹신하면서 따라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 일기나 미래 일기를 한번 써봤더니 확실히 예를 들면 이런 커피 한 잔도 사실 이거 먹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몇 명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저는 이거 하나조차도 너무 감사한 게 그 사기를 당해서 정말 어떤 날은 뭐 밥을 못 먹은 적도 있었고 돈이 없어서 못 먹은 적도 있지만 이게 너무 신경 쓰니까 입맛이 없어서 못 먹은 적도 있고 그런 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거 하나에도 감사를 하니까 이제 무슨 일이 와도 뭔가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뭐 웬만한 일이 와도 그냥 이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면 이제 모든 일이든 다 극복할 수 있겠다는 이제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 확신 이런 게 생겨서 이게 처음에는 감사하게 쓸 게 별로 없을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지금 저는 제가 가진 게 진짜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는 내가 왜 이렇게 가진 게 없지? 그거를 약간 돈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그 아버지,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훌륭한 유전자 뭐 멘탈도 사실 유전자인 것 같아요. 약간의 저희 집 가족분들이 좀 멘탈이 강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멘탈이나 또 사실 좀 다리가 길게 태어나게 해주신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네,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옷을 입을 때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시는 걸 보니까 이건 제가 갖고자 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제 어머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제 유전자 좋은 유전자구나 그런 거에도 감사하고 저는 모든 거에 감사해요. 이 뭐 공기나 뭐 물조차도 예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그런 감사함을 느끼니까 사람들한테도 더 관대하게 대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조금 실수를 해도 뭐 예전에는 진짜 못 견딜 정도로 약속을 취소해? 장난하나? 막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감사 일기를 쓰고 나서 와 진짜 마음이 내면이 진짜 충만해진 느낌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한 가지라도 다섯 가지가 많으시면 우리 권복 작가님도 오늘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매일 써보면요 이게 내가 마음이 되게 따뜻해지고 엄청 충만한 그런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이 드는 그쵸? 것도 아닌데 이제 가성비가 최고예요. 진짜 가성비 완전 행복해지나요? 쓰면. 완전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데요. 정말요? 진짜 한번 체면을 한번 걸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 매일 아침 처음 한 시간을 성공하라 되게 좋았거든요 이벤트가.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도 참 제가 극적인 삶을 살고 있잖아요. 네. 지금 아침이라는 게 되게 행복한데 많은 그 직장인 분들은 그 아침에 일어나면 도살장 끌려가는 네. 느낌. 직장을 잠깐 다녀보셔서 네. 아시죠? 네. 뭔가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고 네. 꿈이 없거나 이러면 거기 직장 가는 게 되게 도살장 끌려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직장 다닐 때는 9시까지 출근인데도 8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겨우 씻고 어떻게든 집에 좀 더 있다 가려고 네.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요 하루가 진짜 고단하거든요. 왜냐면 내 그 마음가짐 자체가 이미 뭐 회사에 정말 충성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뭔가 저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일어나면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와, 나 또 도살장에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하루 종일 거기가 도살장이에요. 왜 팀장님은 나한테만 뭐라고 하는 것 같고 또 직원들은 뒤에서 나한테 막 숙득되는 것 같고 뭐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도 그 내 기분 자체가 그러니까 다 힘든 거야. 뭐든 업무도 나한테만 많은 것 같고 네. 시간은 더 안 가는 것 같고 이런데 제가 그거를 깨닫고 나서 아침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요 저는 요즘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사일기를 쓰거나 네. 명상, 음악을 틀거나 둘 중에 순서는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걸 먼저 하는 이유가 그날 하루 기분이 첫 시작 기분이 좋으면 끝까지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엄청 피곤하면서 짜증내면서 일어나거나 또 뭐 어디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일어나면은 하루 종일 피곤하고 힘들고 진짜 어이없게 막 그런 진짜 뭐 앞에 차가 사고 나서 네. 한 시간 동안 뭐 도로에 지체되는 일이 일어나고 정말 신기하게 제 기분에 따라서 모든 일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내가 아침에 이런 좋은 명상 음악을 들으면서 진짜 감사 일기를 쓰면서 이런 식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은 그 하루가 되게 순조로워요. 근데 이거를 제가 몇 번 해보니까 처음에는 우연이겠지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 점검하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 시간에 성공하라는 의미는 내 기분을 먼저 점검하고 만약에 짜증이 나거나 피곤하시더라도 그 기분을 어떻게든 대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안에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 안에. 그거를 깨닫기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아침 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하루 종일 기분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운동하기 힘들 수 있어요. 저도 가끔씩 아침에 조깅을 하지만 그게 좀 많이 피곤하면 그냥 명상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샤워를 할 때도 좋은 기분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셔도 되고 감사일기를 쓰면은 정말 효과가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침 한 시간은 그러면 이제 눈을 뜨고 이제 한 시간인가요? 네, 눈 뜬 이제 순간부터 그 순간부터 하루가 시작되니까 정말 중요해요. 이게 발걸음을 딱 내딛을 때부터 하루의 시작이 그 한 시간 동안 내가 뭘 하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기분을 한 시간 안에 기분을 좋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비법은 다 책에도 있고 말씀드린 명상, 책, 뭐 감사일기 아니면 뭐 스트레칭이라도 하면서 아니면 좋은 음악을 들어도 돼요. 본인 사람들마다 스트레스 해소법이나 뭐 이제 그런 취미가 다를 수 있으니 나는 아직 명상이 잘 안 돼요. 감사일기가 아직 뭐 5가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러면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을 들으면서 뭐 스트레칭을 해도 돼요. 거울 보면서 웃는 연습을 해도 되고 그런 것들은 본인이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기분을 바꿀 수 있는 포인트는. 그 시각화로 성공에 이르는 비밀. 그 이제 권미래 작가님 제가 알기로 이제 굉장히 시각화를 많이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어떤 것들을 주로 하고 있고 탈진할 하면서 때까지. 뭔가 느낀 시각화에 대한 비밀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탈진할 때까지 합니다. 저는 제가 탈진할 때까지요? 네, 요즘 영화 감독이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도 켈리 체장님 그 외식킹 책을 쓰셨잖아요. 그분 그래서 이제 시각화 강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네네. 그분 강의를 이제 온라인 줌으로 이제 두 번 정도 들어봤는데 시각화에 대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더라고요. 이게 책으로 읽으면 이제 창의력이나 상상력을 원래부터 길러진 사람들은 책을 읽고도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상상력이나 창의력이 조금 남들보다 부족한 것 같다. 예를 들면은 머릿속에 사과를 떠올려 보세요. 빨간색 사과가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상상력, 창의력이 모두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머릿속으로 내가 사과를
한입 배워문은 상상을 해보세요. 이러면 네, 이게 네. 저는 지금 머릿속에 다 떠오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부터 제가 시작을 해서 킬리츠 회장님 강연을 들었을 때 뭐 블랙홀 시각화라던가 영화감독 시각화라던가 시각화도 이제 종류가 되게 많은데 네. 거기서 좀 인상 깊었던 게 영화감독 시각화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이제 머릿속으로 창조하는 거예요. 그건 실제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도 오. 시각화와 상상을 통해서 디즈니 감독도 그래요. 네, 네, 네. 본인이 머릿속에서 이제 그린 거를 영화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건대표가 돼서 제가 좋아하는 포르쉐를 타고 네. 가끔은 이제 집이 먼 직원들을 네. 데려다 주기도 하며 오, 예. 그 거기서 알려주시는 것들을 보면은 나 혼자만을 위한 목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목표를 상상해야 된다고 하셔서 저도 처음에는 차를 좋아하니까 네. 저만 생각하면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더 나아가서 내가 이제 빌딩 그 고층 빌딩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고층 빌딩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뭔가 사색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 장면을 계속 제일 많이 떠올리고 있어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저는 이제 빌딩에서 서서 아래를 내려다 잠깐 내려다보면 사색을 네. 하다가 네. 또 다시 곧장 또 일을 하겠죠. 책을 읽거나 네. 그런 상상을 하고 가끔씩 보면 직원들이 집이 먼 친구들이 있을 그쵸,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뭐 가끔씩 보면 차를 운전을 무서워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친구들 있으면 제가 직접 데려다 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꿈을 꾸게 해주고 꿈을 꾸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나라고 정말 우린 좋은 데 살고 있다 그쵸. 이런 거를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뭐 어쨌든 사람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보여지는 걸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직원들 데려다 주면서 큰 꿈과 야망을 품을 수 있게 또 집에 가는 길에 동기부여도 해주고 그런 상상을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똑같이. 처음에 이제 시각화할 때 항상 이제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정말 될까? 이게 이루어질까? 맞아요. 이런 것들을 뭔가 지금은 작가님은 이제 그런 거 의심 없으시죠?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각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내가 뭐 지금 뭐 100억 부자, 뭐 1000억 부자 꿈꾸는데 뭐 시각화라고 하긴 하는데 정말 될 수 있나? 이 회의감이나 의심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바꿀 수 있을까요? 와, 질문 너무 좋으셨다. 네. 제가 처음 했던 네. 고민이었는데 이게 시크릿 지으신 론다번 저자 영상도 제가 유튜브 영상 되게 많이 보거든요. 책도 읽었지만 그 영상도 보고 켈리 제장님도 시크릿 론다번을 자꾸 보신 이유가 내가 지금 100억이 없는데 네, 그쵸. 어떻게 100억 부자처럼 행동을 할 수가 있냐. 저도 처음에 안 됐거든요. 제가 이걸 누구한테 얘기한다? 너무 부끄러울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지금 뭐 1억도 못 버는 내가 100억을 번다고 뭐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뭐 하고 있냐고 이렇게 생각할까 봐 저도 처음에는 혼자 이렇게 적었어요. 100번 쓰기 이제 학원 있잖아요. 그 100일 동안 하면 이루어진다. 그게 김승우 회장님이랑 켈리 회장님이 그거를 하셨다고 이제 알려주신 영상을 보고 저도 처음에는 한 뭐 두 번은 실패했어요. 한 30일 정도 쓰다가 이게 손목이 진짜 아프더라고요. 아프죠. 네. 그래서 한 이틀 쉬다가 아니야 다시 해보자. 이게 뭔가 100일까지 하는데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정말 했는데 이게 진짜 기적적으로 아, 그 사람들이 왜 이 말을 했는지 알 것 같은 거예요. 처음엔 저도 의심을 했지만 그냥 그 거기까지 가보고 싶었어요. 무슨 느낌인지 궁금해서. 근데 이걸 쓰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빙의가 돼 있더라고요. 내가 진짜 된 것처럼. 그리고 처음엔 잠재의식에서 좀 부정을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저 스스로 알고 있잖아요. 네. 제가 지금 아직 100억 자산이 없다는 거를. 네, 네, 그쵸. 근데 어떻게 40살에 내가 2030년으로 정했거든요. 네, 네. 천천히 부자가 되는 거를 네. 저는 이제 생각을 해서 2027년도 너무 빠른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제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천천히 부자가 되는 게 40살에 딱 되면 좋지 않을까 해서 100억 부자를 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거의 잠을 졸면서 막 이렇게 적으니까 너무 깜짝 놀라서 다음에 일어났는데 나는 100억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33일차에 적어놓은 거예요. 아 진짜요?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이게 제가 너무 잠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거의 졸다시피 근데 이건 해야 되니까 나와 약속이었잖아요. 너무 간절하게 적다 보니까 잠이 든 거예요. 한 50 몇 번째 썼나? 아무튼 33일차에 근데 내 잠재의식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그 저도 모르게 아무 생각 없이 적었던 게 나는 100억 부자가까지 썼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저의 현재의식이었잖아요. 근데 잠재의식이 제가 잠에 취해 있을 때 나는 100억 부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쓴 걸 보고 아침에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또 의심을 하고 제가 감뒀으면 여기까지 안 왔겠죠. 근데 다시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마다 킬리 회장님 영상을 다시 보고 김승우 회장님 왜 100번 적었다고 했을까? 그리고 시크릿 그 론다버님의 영상 같은 걸 보면은 이런 걸 할 때 1%의 의심도 들어가면 안 된대요. 근데 저는 이미 50% 이상의 그쵸. 의심이 있었던 네, 거죠. 그쵸. 그러니까 잠에 완전 그쵸, 취해가지고 그쵸. 이렇게 썼는데 아침에 너무 놀랐어요. 내가 진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네. 이러니까 내가 안 될 수밖에 없었지. 내 의식을 완전 바꿔야겠다. 그래서 그날부터 진짜 하루도 안 빠지고 진짜 잠이 와도 커피를 마시면서까지 이걸 계속 썼어요. 나는 2030년에 100억 부자 CEO 포르쉐 오너 그리고 많은 인재들을 거느린 인재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몇 명인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적을 건데 많은 인재들을 거느린 유능한 여자 CEO가 되겠다. 이것도 처음에 너무 길어가지고 이제는 한 줄에 적을 수 있을 만큼 그냥 2030년 100억 순자산 100억 CEO 권미래 이렇게만 딱 적었거든요. 이게 너무 길게 적으니까 100번 쓰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좀 심플하게 짧게 해가지고 일단 100번 쓰는 게 저희의 목표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조금 효율적으로 하려면 좀 짧게 그냥 문장으로 숫자를 무조건 넣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적다 보니까 제가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뭔가 갈림길에서 선택을 할 때 나 100억 부자인데 나 이 정도 저 사람 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생각 예전에는 못했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수중에 있는 돈으로 아, 이 사람한테 뭐 이 정도 해주면 될까? 되게 계산기를 많이 두드렸었어요. 물론 계산을 하긴 해야겠지만 저는 이제 딱 느꼈거든요. 대표님들의 생각을 이제는 알 것 같은 게 왜냐면 그분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그 정도까지 기업을 운영할 수 있었던 건 그 직원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전 이제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아, 사람이 재산이고 나는 인재가 필요하니 내가 생각하는 인재들한테는 뭔가 내가 지금 이미 100억 자산가 된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사람한테 어떤 걸 해줄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100번 쓰기, 100번 학원 적는 것도 진짜 중요하고 이거 시각화 모든 게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저는 오디오북을 오면서도 또 오디오북을 듣거든요. 뭐 안 대장님께서 뭐 성공하기까지 음악을 안 들으시고 오디오북을 들으셨다길래 그것도 또 유튜브에서 우연히 보고 책에서 또 바로 또 실천했어요. 근데 그거를 하니까 확실히 또 잠재의식에 또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왜냐면 이게 잠재의식에서 먼저 내가 100억 부자가 되었다라고 이제 세팅이 돼야 그쵸. 제가 행동에서도 그렇고 이제 더 뭔가 많은 걸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저가 완전히 확신이 들었어요. 왜냐면 나는 이미 100억 부자가 되었는데 그 느낌이 딱 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어느 순간 하다 보면 또 와요. 한 90몇 일째나 80몇 일째나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정말 1%의 의심도 넣지 말고 그냥 100% 내가 할 수 있다 된다고 생각하고 한번 시작을 해보자. 그러면 진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내 행동부터 바뀌어요. 내 자세나 마음가짐이나. 아니 그래도 그 이제 100억 부자면 돈이 진짜 엄청 많은 거잖아요. 그래도 뭔가 물건을 살 때 싼 거 비싼 거를 어떻게 고민을 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 거 전혀 고민 안 하세요, 그럼? 싼 거 비싼 거 고민? 근데 제가 뭐 명품 가방을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또래 친구들보다 많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근데 요즘 드는 생각이 싼 거 비싼 거 고민은 하는데 이게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이제 금액이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싼 돈에 너무 인생의 초점이 맞춰있을 때는 이게 싼 게 비싼가 가격표를 먼저 봤는데 요즘에는 좀 기준이 바뀐 게 이거 정말 하나 더 있다고 해서 내가 죽는 건가? 이거 내가 꼭 필요한가? 이거 하나 더 없다고 해서 내가 진짜 이거 뭐 죽을 만큼 진짜 필요한 건가? 이렇게 물어보면요 사실 가방도 매는 것만 매거든요. 그쵸. 옷도 제가 나눠주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옷도 많이 샀었는데 아버지가 줌바 댄스 할 때 무슨 너는 옷을 파는 거니? 줌바를 하는 거니? 할 정도로 옷을 너무 많이 샀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거 되게 뭐 필요하신 분들 엄청 많이 그쵸. 나눠줬고 결국 입는 것만 입고 필요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딱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니까 지금은 가격표를 안 봐요. 먹을 때도 뭐라 해야 되지? 뭐 예산? 이런 거는 큰 틀은 짜놓지만 먹는 것도 그냥 먹을 때는 내가 먹고 싶은 건지 진짜 먹고 싶은 건지 아니면 먹을 수 있는 건지 다이어트 기간 동안에 먹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게 정말 먹고 싶은 건지 이렇게 물어보지 이제 싼 거 비싼 거 이거를 따지진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작가님 되게 그 실행력이 빠르신 분이잖아요. 그 작가님 되게 뭐 하고자 하는 거는 바로바로 하시는 편이고
그 실행이 빠른 이유는 어디에 있으신가요? 첫 번째는 네. 너무 이 질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제가 성격이 급한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제가 실질적으로 네. 권복 작가님처럼 권복 작가님께서 이렇게 뭔가 영상에 대한 팁을 주시잖아요. 저한테 네. 꿀팁을. 그럼 저는 실제로 그걸 하고 이러는 사람들만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유튜브를 꾸준히 잘하고 계시고 네. 성장 채널을 이제 가끔씩 또 종종 네. 보거든요. 챙겨서 네. 볼 때마다 와 이제 유튜브를 꾸준히 하는 것도 진짜 대단한 일인데 이 말에 신뢰가 가는 사람 말만 들어요. 저는 본인이 하고 있으면서 나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나는 그 사람한테서 아 배워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하는 거고 자기가 하지도 않으면서 저한테 얘기하면은 전 뭐야 너나 하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저는 일단 실행이 빠를 수 있는 거는 제가 그 사람의 말을 믿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성격이 너무 급해요. 뭐 하면은 한다고 하면은 계속 그게 생각이 나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돼요. 제 동생이 제일 피곤해하는 게 뭔가 제가 하겠다고 말을 내뱉었잖아요. 그거 할 때까지 계속 말로 하고 있으니까 동생이 나중에는 조용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 동생님 도인데 도희야 언니 이것 좀 해줘 알았지? 이랬는데 예전에는 많이 걸렸거든요 시간이. 네. 근데 이제는 그냥 바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 왜 그냥 가? 이랬더니 언니 이거 지금 안 하면 계속 얘기할 거잖아. 이러면 저는 할 때까지 계속 얘기해요. 왜냐면 이게 저 혼자만을 세뇌시키는 거예요. 제가 빨리 이걸 이룰 수 있게 저 스스로 계속 생각하면서 또 계속 말로 내뱉는 건데 이게 제가 계속 여러 번 세뇌시키니까 이게 비효율적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할 때 생각날 때 그냥 하면은 또 다른 일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쵸. 이게 계속 생각나면은 저도 약간 맞아요.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빨리 하는 게 나아요. 해서 하고 나면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뭐 수정을 하면 되고 만약에 이 결과물이 이걸 나오라고 했는데 네. 제가 생각하는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모양을 바꿀 수도 있고 수정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는 예전보다 좀 더 빨라진 것 같아요. 왜냐면 해보고 결정하자. 이게 안 하면 계속 생각나고 또 저 스스로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만 들고 실행을 안 하게 되니까 그냥 행동을 먼저 하는 게 낫다라고 이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저도 깨달은 것 같아요. 성격이 급한 것도 있고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깨달은 것도 있고 제가 믿고 정말 존경하는 사람 말은 듣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한테 뭐 꿀팁을 준다, 뭐 뭔가 배울 점이 있다 하면은 저 그 사람 말을 딱 믿고 그냥 바로 이렇게 해보는 것 같아. 아, 그 작가님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제가 전 돈을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만 생각해 보니까 맹목적으로 돈을 쫓으면 좀 삶이 힘들어지는 것 같고 지금은 생각을 약간 바꿔서 네. 돈은 곧 성취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저희가 뭔가 이뤘을 때 눈으로 보이는 지표는 이제 돈의 액수잖아요. 제가 뭐 열심히 했던 그쵸. 결과는 뭐 돈의 액수라던가 뭔가 숫자로 이제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저의 성취감은 이제 그때그때 이런 결과물을 이제 낼 수 있는 그게 뭐 사업 매출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 매출이기 전에 이런 인재 양성을 좀 잘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사람이 바뀔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바뀌지 않고요. 맞아요. 저는 제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전 저한테 실험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3년 동안 이제 거금의 연구비를 들어서 네. 이제 이 빌리프를 출간하기까지 뭐 아시다시피 많은 성공자들의 강연을 제가 다 했잖아요. 네, 그쵸, 그쵸. 그분의 강연을 또 엑기스만 모아서 또 연구를 하고 저는 제가 바뀌어야 했어요. 왜냐면 이 책 그래야지 이 책에도 제가 정말 진실을 담은 책이 될 것이고 그쵸. 저와 같이 분명히 나는 지금 힘들게 살고 있지만 권미래 작가님처럼 너도 저렇게 살고 싶다 멋있게 지금은 제가 제 입으로 멋있다고 할 수 있지만 불과 3년 전만 해도 저 진짜 완전 시궁창 인생이었거든요. 진짜 바닥에서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도 않고 근데 누구나 바뀔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데 결과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그쵸. 매출로도 결과를 할 수가 없는 게 그쵸. 이 사람들이 바뀌는 걸 보여줘야 돼요. 직접 그분 가족들이나 뭐 그분 친구들이나 보여주려면 인재를 제가 양성을 하는 게 되게 의미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제 실험에서 제가 성공을 했잖아요. 저를 바꾸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충분히 바뀔 수 있어. 그리고 심지어는 제 동생도 저도 약간 부정적이었다 보니까 저 동생한테도 어릴 때 부정적인 그런 트라우마나 이런 게 있었는데 네. 같이 지내면서 이런 걸 명상을 하다 보니까
뭐 갑자기 어느 날은 화장실 문을 열고 나는 풍요롭다, 나는 부자다 이러면서 아, 문을 열고 막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 그래서 너 왜 이래? 이랬더니 언니가 하도 세뇌시켜가지고 오, 나도 모르게 막 나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저는 물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정말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게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기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쵸. 기적을 좀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인재를 조금 많이 양성해서 또 그 친구들, 사실 제가 행복해 가정이 행복하거든요. 맞아요. 좀 집에서는 또 여자가 또 행복해야 가정, 온 가정이 행복하듯이 그런 것들을 좀 깨닫게 해주고 싶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지금 막 방황하고 막 술 먹고 돌아다니고 이런 친구들을 저 친구들은 나중에 뭐가 될까? 이렇게 궁금하게 쳐다보거든요. 저도 저런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오히려 그런 친구들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저런 친구들, 만약에 내가 진짜 잘 이끌어서, 진짜 인재로 만들면 너무 뿌듯할 것 같은데? 그래서 가족들 얼마나 좋아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업체를 잘 일구는 것도 맞지만, 좋은 사람들을 뽑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좀 부족한 분이더라도, 제가 채워줄 수 있는 뭔가 있으면 같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인재들을 양성하는 게 제 이제 최종 목표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꿈을 이제 다 꾸고 있는데 이제 맞아요. 그런 꿈을 이제 죽이는 사람, 그걸 드림킬러라고 하잖아요. 드림킬러. 주변에서 드림킬러를 발견하는 방법 같은 게 있어요? 이거는 참 쉬워요. 저도 드림킬러였었고 드림킬러였던 사람이 더 잘 알듯이 드림킬러였었고. 드림킬러였기 때문에 또 비슷한 드림킬러를 많이 만나봤잖아요. 첫 번째는 슬플 때는 누구나 축하해 줄 수 있는데 제가 잘 됐을 때 이제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보면 돼요. 축하할 일에 배 아파하거나 야 너 뭐 그거 그냥 뭐 돈 들여서 한 거잖아. 뭐 그거 하면 누구나 못해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내가 뭐 병조사 때도 누군가 이제 돌아가시거나 이럴 때는 이제 갈 수 있지만 뭐 진짜 축하해줘야 될 일, 이 친구가 너무 잘해서 상을 받았다거나 난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진짜 축하해줄 수 있는 사람이 친구가 잠깐의 드림킬러들은 대부분 배 아파하거나 질투해요. 질투해요. 일단 질투가 드림킬러의 가장 티가 나는 그 특징 중에 하나고 그리고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당해보시는 분들 알 텐데 저도 가스를 당해봤는데 이제 그 가스라이팅 하시는 분들 특징이 본인 외에는 못 만나게 해요. 다른 사람들, 주위 사람들을. 본인이랑만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욕하는 거야. 자기 외에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가두는 거예요. 그 자유를 어떻게 보면 침범하는 건데 이게 어떤 사람이 좋아지거나 이러면 사람이 이게 눈이 멀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그쵸. 나를 좋아해서 걱정해서 이러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자유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내 자유를 자꾸 침해하고 나를 자꾸 가두려고 하고 또 뭔가 누군가를 만나려고 할 때 질투하고 본인한테만 이렇게 의지하게 만드는 이런 게 진짜 제일 위험한 관계인 것 같아요. 이게 드림킬러 특징 중에 한 명이더라고. 하나더라고. 우리에게 때때로 관계의 필터링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쓰는 게 관계의 필터링은 뭐예요? 관계의 필터링이 딱 드림킬러랑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좋은 사람들만 세상에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비율적으로 보면 부정적이고 되게 우울한 사람들이 더 많은 건 맞아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본인이 정말 변화하고 싶어 하고 자기 스스로 인간은 변화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면 데려가도 괜찮은데 그 마음가짐 자체가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변하지 않나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걸러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본인도 안 바뀔 거라는 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 특징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이제 본인 스스로한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심플해요.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내 스스로한테 하는 말을 그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가 만약에 콤복 작가님 저는 제가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말 안에는
나는 바뀌고 싶지 않다도 있고 나는 바뀌지 않을 거라는 말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변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진짜 거르는 게 맞아요. 왜냐면 관계에 대해서 노력도 안 하더라고요. 뭐 이 사람, 뭐 저는 뭘 바라고 일을 주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분들 특징이 일을 주면은 일을 바라고 삶을 바라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 더 많은 걸 바라고. 이제 빌리프라는 책은 작가님이 이제 그 한 3-4년 전쯤 네. 이제 그 인생의 바닥을 쳤을 때 그 네. 삶을 어떻게 보면 극복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과정 속에서 네. 뭐 깨우친 것들, 느낀 것들, 알게 된 것들을 정리한 거잖아요. 네. 책과 경험을 통해서 느낀 뭐 성공의 비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 이거는 네. 또 바프록터님의 부유학 신책을 읽고 진짜 확신이 딱 들었는데 반복인 것 같아요. 반복. 오, 네네. 예를 들면은 우리 건복 작가님이 유튜브로 성공하고 싶으면 네. 유튜브를 계속 찍고 아이디어를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저도 똑같듯이 우리가 책으로 만약에 작가로 성공하고 싶으면은 책을 한 권 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계속 똑같은 컨셉의 책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내고 컨셉을 또 달리하고 저랑 이제 줌바 댄스가 온다랑 빌리프 책 컨셉이 완전 반대잖아요. 그거는 약간 매니아층을 위한 책이었고 이거는 약간 대중들을 겨냥한 책이어서 이제 우리가 계속 뭔가의 한 분야에 성공을 하려면 계속 반복, 끊임없는 반복인 것 같아요. 이 책에서도 부유학신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여기서도 반복을 계속 강조하거든요. 여기 책에 보면은 부유학신 책에 보면은 반복이란 단어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아, 딱 느꼈어요. 아, 한마디로 정리하면 반복이구나. 저도 성공자들도 끊임없이 반복을 했잖아요. 명상을 반복하거나 자기에 대한 확언을 긍정적인 확언을 하셨대요. 다 거울을 보면서 나는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에너지를 줄 것이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최근에 들은 안대장님 강의에서 뭐 오늘 다 죽었어 뭐 이런 식으로 아침에 뭐 이렇게 포부 다짐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안에 내면에 확언을 하는 것도 습관이잖아요. 반복이고 그쵸, 반복의 또 다른 표현은 또 습관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반복이란 단어가 더 임팩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는 것 같지 않나요? 네, 유튜브 하면은 계속 반복하셔야 되고 저도 작가로서 성공하고 싶으면 계속 책을 내야 되고 그쵸. 뭐 사업가로 성공하고 싶으면 계속 인재를 배출하고 시스템을 계속 점검하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되듯이 반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우리 성장읽기 구독자님들 성장읽기 정말 유익한 채널인 것 같아요. 성장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성공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 성장읽기 채널을 오디오북으로 이제 들으면서 이제 운전하시면서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지금 운전하면서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꼭 들으시고 하루에 1%만 성장해도 1년이면 몇 프로죠? 100% 이상이겠죠? 네, 365%? 매일매일 듣는다고 했던 가정하에 하루에 1%만 성장해도 1년이면 벌써 365%인데 수익률이 엄청나지 않나요? 그래서 이 성장읽기 채널을 집에서만 보시는 게 아니라 꼭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운전할 때도 음악보다 솔직히 더 많은 효과가 있거든요. 음악은 잠깐의 기분을 충전해주지만 이 오디오북은 평생 내 인생의 습관을 만들어주는 자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중한 시간을 좀 성장읽기 채널을 오디오북 들으시면서 하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제가 하면서 왔어요.